일단 베이스는 이제 못 찍을 수가 없어. 흑인 베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면 히트곡의 베이스 라인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어요. 자, 원곡은 이거예요. 원곡은 자 이건데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단 한 음만 실수하거나 단 두 음을 실수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.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요. 히트곡은요, 베이스를 찍을 때 단 한 음도 실수하면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아니면 덜 배워가지고 베이스를 요렇게 찍어요. 자 이거 X의 역할일까요? X의 역할일까요? 이 빰바밤. 그럼 보세요, 이게 좋은가요? 아니면 이게 좋은가요? 난 이게 더 좋은데? 이게 왜 더 좋을까요? 이렇게 되면 뭐냐면요, 제가 분석했을 때 멜로디와 멜로디예요. 멜로디가 나왔는데 여기 또 멜로디가 나오니까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요, 그럼 이게 그나마 더 나아요. 왜냐하면 과 멜로디죠, 그죠? 좀 더 줄여서 이게 더 좋죠. 자, 이 히트 베이스는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하고 있냐면요, 자 보시면 과 멜로디가 멜로디예요. 보시면 그죠?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, 그럼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얘가 죽잖아요, 그쵸?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막 이렇게 이러면 이제 나락, 그죠? 근데 지금 보세요, 고작 하나 둘 셋 음표 네 개 실수했잖아요. 근데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 규칙을 모르는 옛날에 저 같은 한국인은 아, 흑인 베이스를 찍을 수가 없지, 음표 하나만 실수해도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면 흑인 베이스를 찍을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베이스를 이제 컬로 찍을 건지 컬로 찍을 건지 감이 점점 서실 거예요.